안녕하세요. 왕조입니다. 뭐, 제가 지금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켜가지고 라면이랑 맥주를 먹고 자가지고 아 영상을 찍을 거였으면 먹질 말았어야지. 바보야. 오늘 제가 이렇게 눈 뜨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은 이유는 궁금했는데 직접 해보지는 못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궁금증? 막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연예인 다이어트 진짜 빡세잖아. 그거 하면 얼마 빠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. 몸결 다이어트, 수지 다이어트, 막 뭐 아이유 다이어트 이런 거 막 쫙 찾아보다가 아이유 다이어트가 좀 빡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원래 한 3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식단이 보니까 3일은 안 될 것 같아. 도저히 오늘 이제 몸무게를 재고 내일 아침에 몸무게를 쟀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. 몸무게를 무서워서 나도 못 재고 있었어. 제가 그동안 살 빠졌다고 막 그랬어. 되게 자랑하고 막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 닫고 나서 운동을 좀 안 갔더니 이제 다시 헬스장이 문을 열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쉬어버리니까 다시 가기가 싫어서 안 가는 거지.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풀 몸무게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쵸? 저번에 얼마나 쪘겠어. 뭐 10kg 이렇게 뛰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괜찮아. 어, 이 무서운 체중계. 이리 와. 내가 널 두셔줄게. 자, 올라. 나 좀 살, 아, 진짜. 어, 씨. 어, 제발. 뭐야? 어, 잠깐만. 어제 제가 곱창 라면을 먹고 잤거든요. 자! 그러면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사과를 먹어보려고 해요. 자, 우선은 이따 점심에 먹을 고구마를 먼저 쪄올게요. 제가요 두 개인데 이게 너무 크기가 작아. 아이유도 이렇게 작은 고구마를 먹진 않았을 거야. 그래서 쬐끄마니까 세 개로. 아이유도 이렇게 작은 걸 먹진 않았을 거란 얘기지.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? 저기요? 바닥에 이게 뭔데? 눈도 반짝, 코도 반짝, 입도 반짝 반짝. 아무리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 하지만 이거 좀 심하지 않니? 그래도 맛있다. 제가 또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빨리 챙겨가지고 먹던 사과를 들고. 뭔가 되게 바쁜 현대인의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? 여보, 나 이렇게 되게 사과 하나 이렇게 들고 출근하니까 약간 있어 보이지 않냐? 뭐가? 스케줄 빡빡함. 되게 바쁘게 사는 뭔가. 뭐 그런 삶 되게 싫어하지 않아? 근데 웬일로 사과를 먹어? 응? 나 다이어트 중이야. 다이어트 중이라고? 어젯밤에 곱창 먹어 있던데? 그래,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. 아, 오늘 저녁에 화 안 냈으면 좋겠다, 여보가. 예민해. 점심시간이 됐습니다. 원래는 이제 기철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은 제가 아이유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저는 고구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 상한 것 같은데? 군고구마! 두 개만 사와! 어? 이거 좀 크네? 맛있어! 와, 근데 지금 나 배고픈데. 야, 근데 이거 너무 목매는데? 와,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냐? 네.
와,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네. 근데 이렇게 먹고 운동도 했을까? 운동도 했겠지? 이렇게 먹고 운동할 힘이 나? 나 이제 좀 질리는데? 벌써? 와, 이거 먹기 너무 맛. 평소에 먹는 게 있는데 그거에 지금 한 3분의 1? 4분의 1 먹고 있는 건데 2kg 안 빠지면 억울할 것 같아. 그래도 배가 차고 있다. 내가 싫다. 자,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. 저는 지금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. 아, 저녁이 단백질 쉐이크야. 말이 돼. 몸무게를 기록을 하려면은 사실 지금 딱 먹고 나서 이따 저녁에 재는 게 아니라 하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재야 몸무게가 진짜 제대로 얼마나 빠졌는지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? 못할 것 같아. 나 진짜 너무 힘들어. 나 지금도 배고파. 나 도저히 저녁을 할 수가 없어. 왜? 배고파 죽겠어. 혹시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. 아, 오늘 저녁에 화 안 냈으면 좋겠다. 아, 오늘 저녁에 화 안 냈으면 좋겠다, 여보가. 내가 아까 퇴근길에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운전을 하는 거야. 내가 뭐 잘못한 게 없거든. 사실 가버려. 오늘의 저녁입니다. 단백질 쉐이크. 와, 진짜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거 맛있냐? 뭔데 이렇게 맛있어? 이게 끝이라고? 끝이야? 굶으면서 하면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유. 박수. 잠을 자고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 먹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.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손이 막 떨려서. 아 몰라. 아무튼 중간 점검 제가 여기서 해보고 아까보다 빠졌으면 나 그냥 여기서 끝낼래. 나 진짜 못하겠어 이거. 나 진짜 다시 안 할게요.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까 아침에 비해서 0.7kg가 빠졌어요. 자고 일어나면 진짜 많이 빠져있긴 하겠다. 양말 한 짝 무게가 1kg거든요. 원래 이제 티셔츠도 5kg 정도 하고 밑에 바지도 5kg 정도 하니까 66.9인 거예요, 여러분. 제 몸무게가. 뭐라도 먹으려고 영상을 중간 점검 겸 뭔가 빠지면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켰는데 아 이렇게 또.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진심으로 진짜 사과드리고요. 와 진짜 사과하는 의미로 진짜 저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 진짜 기철이가 씻기고 있습니다. 진짜. 아, 마셔야 돼. 소면 내가 삶았는데 너무 잘 삶았어.
먹어봐. 너무 잘 담아졌어? 맛있어. 와, 미쳤다, 이제. 와. 다이어트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. 이제 들어갔나 봐, 조용하네. 여러분,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
제가 그렇게 의지가 약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그냥 단지 먹을 걸 좀 좋아할 뿐입니다. 짠. 아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몸무게 재볼까?